네, 마켓리더 특급 전략 곧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월이 시작됐습니다. 2월은 그나마 조금 회복이 됐고요.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커졌는데 3월 장세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 핵심 특징은 어떤 게 될까요? 네, 뭐 2월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부터 시작되었던 전반적인 위험 거래의 확산, 그리고 주가의 상승, 뭐 엔화 약세 이런 추세에 제동이 좀 걸리면서 변동성이 커진 장이었죠. 한 준비한 차트를 시각적으로 보시면 좀더 나으실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S&P 500 지수하고 달러엔 환율을 한번 이렇게 겹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작년 11월부터 해서 이제 일본은 엔화 약세가 이렇게 까만색 실선으로 검은색 실선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백악관의 재정절벽 협상 건설적이었다는 얘기, 12월 말에 또 부자증세 합의 등등으로 왔습니다만, 이렇게 쭉 오던 이 흐름이 2월 들어서 이렇게 일중으로나 일간으로나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상품 시장 동향을 보시면은 뭐 차트 잘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곧 흘러내릴 듯한 느낌이다 하는 생각이 드실 때고요. 이 얘기는 결국 현재 글로벌 경기 상황이 뭐 주가 상승만큼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이 그림부터 먼저 보시자면은 뭐 최근 들어서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이렇게 양적 완화, 이른바 돈 찍어내는 통화들의 달러 대비 약세는 그동안 짚어드렸고, 아시아 통화들도 보시면 싱가포르 달러, 대만 달러 할것 없이 최근 이 차트의 오른쪽 끝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시아 통화의 약세, 즉 달러의 선진국 통화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글로벌 달러 강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캔들 차트로 그려진 우리 달러원 환율하고 이 달러 인덱스 검은색 보시면은 이 무렵부터 해서 달러는 강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 이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 장세가 있었는데 이번 3월 전망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달러가 전방위적으로 이 강세를 보이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마냥 외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주말 NDF 시세에서부터 시사했듯이 오늘 지금 뭐 1090원에 바짝 다가서는 환율을 보더라도 우리 3월 환율, 3월은 엔저, 그동안에 우리가 엔화 약세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엔저가 아니라 이제는 달러가 강해진다 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그러면은 증시와 우리 외환시장 심지어 채권 시장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3월 금융시장의 중요한 그 시사점을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셨죠. 그동안 우리는 이제 1월, 2월 계속 엔약세 때문에 수출주라든지 증시가 상당히 눌려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엔약세가 이제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만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점은 이제 달러 강세라는 거고요. 달러 강세 주목하자. 달러 강세라면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좀 오를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엔약세에 대한 부담을 좀털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이 이제 뭐 양날의 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난 한 2, 3개월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갈때 우리 증시가 조금 부담스러워했던 그 논리의 역이죠. 그렇지만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 환율이 또 이렇게 환차익을 기대하면서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조금 주춤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또 수급 측면에서 그런 식의 뭐 좋은 점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 달러가 강으로 가는 부분이 과연 미국이 즉 연준을 비롯한 미국 측이 이 시점에 과연 원하는 것인가 하는 좀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만, 뭐 지금 흐름이 그러네요. 뭐 아차, 지금, 진짜, 일본, 잠시 방심하니까. 일본은 막상 찍어낸 돈도 없습니다만, 이제 뭐, 파운드, 유로 등등 해서 하고, 또 지난 주말에 이 민은행 부총재죠. 외환 업무를 담당하는 이강이라고. 환율 전쟁에 만반의 대비가 돼 있다. 조용하던 중국에서조차도 이렇게 일단 언급하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 뭐, 노림수가 있는 발언으로는 여겨집니다만, 일단 시장으로서는 좀 주춤할 수가 있고, 이제 지난 11월, 지난 2월 중순까지 우리가 보았던 무자비한 그, 뭐, 무지막지한 그런 어떤 엔화 약세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시장 흐름이 또 그리고,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3월 시청자 여러분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주말 뭐 뉴욕 나쁘지 않고 해서 그리고 뭐 시퀘스트니 뭐 이태리 총선이 다 그럭저럭 넘어가겠다 했는데 우리 증시가 또 이렇게 주초에 이렇게 그다지 힘이 없는 모습을 본다면은 또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둔 다우 지수나 우리도 2057포인트라고 하는 전고점 앞두고 또 시장이 또 이렇게 조심스러워지는 레벨이다 하는 그런 상황 또 힘들어지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네. 기대감들은 높은 3월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뭐 외환시장도 그렇고 네. 상품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만만하게 강하게 뚫고 간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조금 확인해야 될 과정들이 있는 네, 상황이네요. 이제 수치가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숫자가 돈을 끌어들인다고 네. 뉴욕의 다우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경신한다든지 해서 시장 분위기를 얼마나 달굴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이 뭐 당장 오늘 밤이라도 갈 수 있는 거리니까요. 100포인트 정도 남았거든요. 네, 108포인트 네. 남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NH 농협 선물 이진우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자세한 얘기를 못했는데요. 또 다음 주 오시면 오늘 못다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